저, 그 앞으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만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그 이미 24개에 대해서는 고수님 도장이 나서 이미 하면 허가가 났다는 거 알고 계실 거죠? 예, 10개입니다. 24개 중에. 자, 급합니까? 안 급합니까? 급합니다. 그리고 이 전체 24개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용량을 높여서 심사를 받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? 예. 그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 하면은요. 요 주민들 전부 다 모릅니다. 환경청에, 대구지방 환경청에 초안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. 전략 환경평가 말입니다. 초안이 완료가 됐고요. 그 다음에 12월 6일자로 본안 접수가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환경청장님 면담해서 모실다고 이야기까지 다 확답을 들었었거든요. 자, 그러면 이게 법적 시한이 언제까지냐? 주민들 모를 거예요, 아마. 1월 9일까지입니다. 급합니까? 급합니까? 요거 지금 1월 9일까지 완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. 회사에 보강 지침을 내리면 열흘 정도밖에 연기가 안 돼요. 그러면 1월 19일까지입니다. 그러면 20일쯤에는 내려오겠죠. 자, 요거는 보강 지시가 내려갔을 때 문제고요. 1월 10일이면 정상적으로 군에 내려온다는 얘기죠. 그러면 군관리계획위원회, 이거 누군지도 모르죠. 군관리계획위원회. 우리가 정보공개 엄청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그 사람도 주지 않아요.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억지로 억지로 빼냈습니다. 그 명단을 얼마 전에. 이런 꼴 하십니다, 지금. 이게 무슨, 그 사람들 누가 신나 하는지도, 우리 정보공개를 그렇게 요청했는데도, 누가 있는지도 이야기도 안 해주고, 그거를 우리한테 줬어요. 10월 25일날 우리 군청 집회했죠. 그 전날 24일날 우리 사무국에 가서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민원실에 접수를 뭔가를 시키려고 내려오자마자 군청 직원이 줬는 그 군청 직원이 와서 우리 사무국 사람들한테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뺏어가 그냥 올라갔다 갑니까? 그래서 그 명단을 확보했다가 도로 뺏겼습니다. 이게 군청입니다. 우리 알고 있는 게 뭐 있나요? 알고 계십니까?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? 1월 9일 날이면 법적 시한 환경청에서 다 끝나요. 예, 고전에 물론 환경청장에 내려와서 오는 거는요, 요식행위입니다. 그냥 요식행위, 쉽게 말하면요. 자, 그래서 오면, 내려오면 군청 군관리계획위원회 의장님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다른 급한 볼일이 있다고 오늘 아침에 요 회의 열리기 한 시간 전에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. 급하게 서울에 군수님하고 같이 총회가 잡혀가지고 가신다고. 대신에 사무국장 보내줬구만. 그렇게 약속을 우리한테 철석까지 했는 분이 왜 그분이 중요하냐면 하면은 그분은 저번에 우리 금천 집회 있을 때 관리계획위원회 위원이 아니라고 했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입수해본 명단에는 의장님은 군관리계획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. 들어가 있어요. 예. 이게 지금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충대충 해가지고 대학 교수들 또 몇 명 불러가 저번에 심사 위반된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엄청 빠르게 심사를 해버립니다. 그래가지고 군수님한테 넘겨놓으면 군수님 도장 지켜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. 우리 알고 있습니다, 이거 제대로.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아시잖아요. 우리는 이거 빼내는데 힘들었단 말이에요. 왜? 정보를 안 줘요. 정보 공개, 오만 정보 공개 다 요청했는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. 답답합니까? 안 답답합니까? 예, 왜 답답한 소리를 하십니까? 예, 물론 맞습니다. 잘 협의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정상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만 가만히 앉아가고 양반 노릇하기 생겼습니까?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예. 자, 그래서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는 그 길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